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네, 전화가 왔습니다. 5톤차가 빠졌다는데 이런 전화 받으면 어떻게 빠져 있을까 상상을 합니다. 가죠. 네, 5톤 윙바디가 뒷바퀴 쪽이 빠져 있네요. 조수석 쪽 바퀴 뒤쪽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밭인데 뒤쪽 공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 지게차는 작업할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뒤쪽에도 공간이 충분하고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이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짐이 있냐 없냐가 문제죠. 짐이 많으면은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고 짐이 안 실려 있으면은 조금 더 간편해지겠죠. 왼쪽 뒤로 서서 당겨도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잘못하면 앞바퀴가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일단 내려가서 이것저것 상황을 살펴봐야 돼요. 하부반은 단단한지 어디지 뭐 찌그러진 데는 없는지 미리 좀 살펴놓지 않으면은 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잘 살펴보고 지금 상태에서 그냥 땡겨내도 되는데 땡겨내게 되면은 그냥 끌려 나오겠죠. 짐이 없으면은 그 대신 오른쪽에 공구박스 같은 게 찌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 그 제가 지금 서 있는 쪽에서 들어서 저 길이로 이 차를 올려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결정했습니다. 어디를 들어야 될지도 이제 보긴 봤는데 한번 해봐야죠. 일단 들어갈 수 있으면은 그 바퀴 뒤쪽에 하부 부분 차체라에 들어보려고 들어갔는데 저 오른쪽에 밭이 있어갖고 저도 빠질 것 같아갖고 일단 한 발로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발을 넓게 벌려갖고 발 하나만 집어넣는데 그 아래 볼트나 이런 것도 몇 개 있더라고요. 조심해서 집어넣어야 되겠죠. 일단 발 하나만 넣고 한번 들어보려고 그랬더니 볼트가 있어서 안 되네요. 다시 두 발을 모아갖고 조금 더 밭 쪽으로 움직여갖고 비스듬하게 들어갔는데 그것도 또 만만치가 않네요. 저리로 가야 돼요? 단 끝까지 안 들어가도 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지금 오른쪽에 밭이 있어갖고 지게차가 똑바로 쓸 수가 없어요. 오른쪽으로 더 가게 되면 지게차가 밭으로 빠지게 돼 있거든요. 앞으로 전진하게 되면은 그래서 약간 비스듬하게 들어가니 밑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갖고 끝까지 못 들어가고 이 상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긴 들어보는데 예, 들리긴 들려요. 근데 이거 비스듬하게 들고 전진을 한다는 게 좀 안 맞죠? 약간 좀 위험해 보이죠? 그래서 다시 내려놓습니다. 약간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뜨지 않고 들리긴 들리는데 앞으로 전진하게 되면은 지게차가 빠질 것 같아요. 조금 불안하네요. 그래갖고선 다시 뒤쪽에 화물차 그 후미 그 보호대라 그러죠. 가드라 그러나 정확한 명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똑바로 떠야 될 것 같아요. 똑바로 들어가게 지게차가 있는지 똑바로 서는 게 관건이니까 똑바로 맞춰갖고선 거기를 뜨게 되면은 그래도 들어가기 쉽겠죠. 일단 한번 발을 집어넣고 떠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한 발만 걸려갖고 그 바가 폭이 좁잖아요. 한 발로 뜨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안 되겠어요. 그 양쪽 발이 같이 힘을 받도록 정확히 센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전바 밑으로 지게발을 두 개를 정확히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게 해도 좀 약간 불안하잖아요. 한쪽밖에 안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 지게발하고 그 바 사이에다가 뭐 드라이버나 또는 뭐 목재가 있으면 뭐 목재나 아니면 스패너 같은 것도 괜찮아요. 밑에다 깔고 들어주죠. 그러면은 좀 훨씬 안전하게 양발에다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찾아보니까 뭐 이제 스패너가 하나 있어갖고 스패너 밑에 깔고
이제 완벽히 됐으니까 이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와서 성공시켜야죠, 뭐. 자, 드니까 잘 들리죠? 아주 위험한 것도 없이 가볍게 들려버려요. 요대로 이제 바퀴만 도로 위에 올려놓으면 돼요. 일단 도로 높이, 요대 약간 높게 든 다음에 앞으로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쯤에서 그 이제 화물차 사장님한테 도움을 받아갖고 얼마나 더 앞으로 가야 되는지 봐달라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저 뒤에까지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럴 땐 항상 보조 작업자가 있어야지 더 안전하겠죠. 오늘 작업은 아주 간단하네요. 아주 운이 좋았던 거죠. 더 깊이 빠지거나 또는 물건이 들었거나 그러면은 많이 힘들어져요. 이게 그냥 동영상으로 보니까 결과만 봤을 때 간단하지만 처음 이렇게 차가 빠져 있을 때 그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여기 짐이 많으면은 저희 4.5톤 지게차를 안 되는 경우도 있어갖고 그때는 또 더 큰 차가 와야 되겠죠. 어쨌든 오늘 안전하게 잘 군환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